TRS 아카데미 배성준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그 2020년 그 각종 시험에서 헌법 기출, 최신 기출 문제를 여러분들과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어요. 자, 이게 그좀 양이 좀 돼서 그다음에 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A4 용지로 보시기 좀 불편할까봐 이제 요번엔 교재를 냈는데 교재로 낸 대신 강의는 이제 무료로 올렸으니까 강의를 최대한 활용하세요. 그 다음에 최신 기출 지문, 타시험 기출 지문, 특히 판례는 내년에 실시하는 모든 시험에서 가장 강력한 예상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저와 같이 한번 키워드 위주로 이렇게 쭉 풀어보시면서 내년 시험을 준비할 때잘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1번. 합헌적 법률 해석은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률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 입법자의 입법 취지대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 이게 이건가요? 합헌적 법률 해석이 뭐예요? 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재를 보시면은 법률을 해석함에 있어서 입법자의 입법 형성권을 존중해서 여러 가지 해석 가능성이 있을 때 되도록이면 합헌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래? 입법자는 국회의원들이잖아.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지요. 자, 그래서 합헌적 법률 해석은 자, 법률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 입법자의 입법 취지대로 해석하여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니라 되도록이면 합헌적으로 해석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위헌을 선언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거죠. 보시면 법률의 합헌적 해석은 법률을 합헌적으로 되도록이면 그래서 헌법의 최고 규범성에 나오는 법질서 통일성의 바탕을 두고 법률이 헌법에 조화하여 해석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함부로 위헌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왜? 그러니까 권력 분립, 즉 입법권을 존중하는 정신의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자, 그 합헌적 법률 해석의 의미. 우리 헌정사에서 1960년 6월 개정헌법은 60년. 자, 3차 2공화국이죠. 자, 다 이렇게 60년 헌법이라고 출제되기도 하고 3차 개헌헌법이라 출제되기도 하고 2공화국 헌법이라도 그러니까 이게 자유롭게 이렇게 돼야 돼요. 자, 60년 6월 개정헌법은 의원 내각 체제, 국회 원수 및 의뢰상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미우는 그러니까 의원 내각제면은 어떤 내각이 어떤 주도권을 갖고 대통령은 어떤 형식적인 지위죠. 그래서 민의원 해산권을 이렇게 그 명목상의 지위를 이렇게 가진 대통령에게 주어지진 않죠. 그럼 누가 해? 행정권은 공무원. 자, 공무원이 그 해산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그 개정헌법 그 전체 조문을 보시면 이게 장절에서 여기 이제 공무원에 관한 어떤 절이에요. 그래서 행정권은 공무원에 속하고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고 공무원은 뭐 이렇게 되고 뭐 좌의 사항은 국무회의 의결을 경하해야 한다. 이제 옛날 문구처럼 되는데 예전에는 이제 72조하고 왼쪽으로 이렇게 써나가던 게 이제 좌의 사항 이렇게 써놓은 거고 민의원 해산과 공무원 총사직에 관한 사항. 그래서 요게 공무원의 권한이에요. 대통령 권한이 아니라. 62년. 자, 5차 30. 자, 이렇게 자유자재로 되네요. 개정헌법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또는 국회의원 선거권자 50만 이상의 찬성으로 헌법 개정에 제한을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48년 헌법부터 유지되고 있던 대통령의 헌법 개정 제한권을 삭제. 자, 맞는 지문. 자, 잘안 보던 지문이에요. 근데 이제 국가직 7급에서 출제됐으니까 여기서 한번 확인하시고 조문으로 확인하시면 5차 개정헌법 62년 헌법의 개정의 제한은 국회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또는 국회의원 선거권자 50만 이상의 찬성을 한다. 대통령이 빠져있죠. 자, 여기서 한번 확인하시고. 80년. 50. 그 다음에 7차가 아니라 8차. 자, 헷갈리는데. 자, 80년. 50, 뭐 8차 개정. 자, 80년 개정헌법은 행복추구권 친족행위로 인한 불리익한 처우의 금지. 여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는 언제 들어와요? 중요해요. 현행헌법에서. 자, 그래서 그 이렇게
맞는 거 속에 하나씩 끼어들어갈 때 그런 걸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은 87년 현행헌법에서 새로 도입됐고 나머지 행복 추구권하고 친족 행위로 인한 불리익한 처우의 금지 언제? 8차 5공화국 80년 헌법. 48년 재헌 헌법은 근로자의 단결, 단체 결속과 단체 행동의 자유를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제한적으로. 그다음에 노령, 질병, 기타 근로 능력의 상실로 인한 생활 유지 능력이 없는 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국가의 보호를 받도록. 이렇게 법률이 정하는 근로자의 단결, 단체 결속, 단체 행동의 자유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 이렇게 좀 제한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노령, 질병, 기타 근로 능력의 상실로 인한 생활 유지 능력이 없는 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국가의 보호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48년 재헌헌법에서는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헌법에 규정하지 않았다.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48년 헌법 국회의원과 어디?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72년 7차 유신헌법, 사공화국헌법 다 이렇게 되시죠. 72년 헌법 대통령 임기를 5년으로 하고 통일 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토론 없이 자 특이하게 6년이에요. 그다음에 통일 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토론 없이는 맞는데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도록. 자 그래서 좀 보시면 72년 7차 대통령은 통일 주체 국민회의에서 기명이 아니라 무기명 투표로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은 자를 대통령 당선자로 한다. 그다음에 대통령의 임기는 요때 72년 헌법에서는 6년으로 했다라는 거. 5년이 아니에요. 자, 헌법 개정을 하지 않고서도 채택할 수 있는 이건 무슨 문제예요? 조문 문제예요. 이게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 다른 뭐 부속법령, 그냥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지. 특히 요 3번. 나머지는 헌법에 규정되는데 법원의 재판을 헌법 소원 심판의 대상으로 하는 거. 요거는 헌법재판소법에 규정되어 있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보시면 나머지는 헌법에 규정되는데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 보시면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의 헌법소 이게 어디에 규정되어 있어요? 헌법재판소법에. 나머지는 헌법에 규정돼 있으니까 한번 조문 헌법 조문은 항상 중요하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 54년 개정헌법 2차 헌법 공포 당시에 대통령에 의하여 중임 제한을 철폐하고 그럼 뭐예요? 중임 이거 3선이 가능한 거죠? 중임 제한 철폐 대통령의 궐위 시에는 국무총리가 그 지위를 계승하도록 하였다. 자, 요 해설 같이 보시면, 자, 우리나라에서 그 국무총리가 없었던 적이 딱한번 있는데 그게 언제예요? 아, 54년. 그래서 여기서 요게 가장 중요해요. 54년 2차 개헌에서 국무총리를 폐지하였는데, 이때를 제외하고는 부통령이 있을 때에도 국무총리를 뒀어요. 그러니까 54년 2차 개헌 헌법에서 국무총리가 딱한번 폐지되고 나머지는 다 있어요. 그래서 54년 대통령이 거리된 때는 누가? 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그래서, 그 다음에 부칙 이 헌법 공포 당시 대통령에 대하여는 5조 1항 단서, 요, 1차 현안을 중임할 수 있다, 요거를 적용하지 않는다, 요, 이 헌법 공포 당시의 대통령, 누구야?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60년 3차 2공화국 개정헌법에서는 대법원장, 대법관을 선거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자, 60년 3차 대법원장 대법관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조직된 선거인단이 이를 선거.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조직된 선거인단이 선거. 62년 5차 3공화국 국무총리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의 해임 건의가 있을 때는 대통령 특별히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이게 지금 현재의 해임 건의권하고 이게 구별되는 거죠. 요 맞는 지문인데 보시면 자 해임 건의 연역 보시면 자 나머지는 해임 의결권
국회에서 이제 의결을 하면 그걸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건데, 지금 현행헌법은 해임 건의권이고, 30하고 아까 봤던 거기서도 해임 건의권인데, 지금 현행헌법의 해임 건의권하고 30하고 헌법의 해임 건의권 차이가 뭐가 나냐면, 뭐, 이 항에 의한 건의가 있을 때, 지금 62년 5차 30하고 헌법에서는 대통령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었어요. 그래서 62년 개정헌법하고 현행헌법의 차이, 응하여야 한다. 72년 7차 40하고 유신헌법. 자, 계속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구속 적부심 및 국정감사제를 폐지, 국회의 회기를 단축, 대법원장을 비롯한 모든 법관을 대통령이 임명. 거의 뭐 절대적 권력을 가지고 있었죠, 유신헌법. 보시면 유신헌법의 특징은 국민의 기본권을 극도로 제약하고 행정, 입법, 사법권을 무력화시키며 대통령을 절대군주로 만들었다는 데 있다. 요게 이제 양건 교수님 그 헌정사 부분을 설명한 부분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이렇게 좀 해설을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기본권을 극도로 제약한 내용을 보면 유신헌법 본질 내용 침해 금지 규정을 삭제했고, 구속 적부심제를 폐지했으며, 군인 공무원에 대한 이중배상 청구를 금지. 요거 특히 중요하죠. 시험에 많이 나오고. 자, 대통령 절대 군주한 내용 보면, 대통령 임기 6년, 아까 봤죠? 중임이나 연임 제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 그다음에 통일 주체 국민회의에서 토론 없이 아까 무기명으로 선출되었고, 대통령은 긴급조치권, 국회 해산권,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 추천권, 국민투표 부의권을 가진다. 그다음에 헌법 개정을 이원.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와요.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 개정안은 국회의 의결 없이 바로 국민투표에 회부에 확정. 국회의원이 제안한 헌법 개정안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통일 주체 국민회의에서 의결하도록. 그다음에 국회를 무력화한 내용을 보면, 통일 주체 국민회의란 대의 아닌 대의 기구를 만들어 국회의 대표 기관의 성격을 희석했고, 통일 주체 국민회의 국회의원 정수 3분의 1을 선출하도록 하였고, 국회가 제안한 개헌안을 의결하도록, 여기서. 그 다음에 국회의 회기 단축 국정감사권을 부인했고, 법원을 무력화한 내용을 보면 대통령이 모든 법관의 임명권을 행사하도록 했고, 법관의 징계 처분에 의해서 파면할 수. 요게 특징인 거예요. 80년. 아까 8차 50. 자, 이게 자유자재로 돼야 돼요. 80년 8차 50헌법은 행복충원 형사피고인의 무죄 추정,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불가침 등 국민의 자유 권리를 강화했고, 평화통일종을 최초로 규정. 아까 유신헌법에서 거의 절대 군주화 이렇게 하는 그 권력을 행사할 때그 국민들에게 이런 절대 권력, 뭘 하기 위해서? 평화통일을 하려니까 나에게 절대 권력을 달라.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절대 권력의 어떤 모멘텀을 평화통일, 요걸로 잡으면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유신을 한번 하자. 막 이런 식으로 한 거죠. 그래서 평화통일 조항이 최초로 규정된 게 유신헌법이에요. 그래서 80년이 아니라 72년에 7.4 남북공동선언 직후에 채택한 유신헌법에서 평화통일 조항을 신설했다라는 거. 요게 중요하죠. 자, 나머지는, 자, 80년에서는, 자, 헌정사는 이렇게 저 계속 같이 반복을 여러 번 하시고, 어디서 많이 출제가 되는 어떤 포인트를 잡아놔서, 그걸 계속 기억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80년, 행복추구권, 연좌제 근지, 사생활의 자유, 무죄추정의 원칙, 적정임금 보장, 환경권,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 등을 새로 규정. 자, 요게 80년 헌법에서 시험에 아주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제한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는. 국회 의결은 제적의원 3분의 2다. 자, 뒤에 거 맞는데,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그래서 국회는 헌법 개정안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 의결은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